방어 아닌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용법도 잘 모르고 막 그렇잖아. 그래서 언니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좋게. 어느 정도로 아는지 물어볼게. 나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언니가 모르면 다른 사람 더 모른다고 생각해. 언니는 그래도 관심 있는 편이잖아. 화이트 밸런스 안 맞는 것 같은데 말로. 노랗게 나오잖아. 하게 말로. 아, 노란가? 맞아, 맞아. 내가 원래 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양양 놀러와서 선크림을 다 들고 온 김에 그동안 요청이 많으셨던 선크림 컨텐츠를 찍으려고 해요. 그동안 선크림 리뷰에 대해서 되게 요청이 많으셨는데 사실 계속 못 만들고 있었던 이유가 제가 선크림을 다 써보고 이 제품이 좋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의사들은 학회에서 이제 선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제품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2021년 여름에 제가 즐겨 쓰는 선크림을 소개는 해드리겠지만 그것보다는 선크림을 왜 써야 되는가, 선크림 사용 방법, 선크림을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 앞에 뷰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30대 제 친구 어머님이 계십니다. 안녕. 그래서 중간중간 질문을 드려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선크림을 꼭 쓰세요? 언니? 외출할 때 어때요? 전 네. 스킨케어하고 꼭 써요. 아, 진짜? 화장해도? 거의 목숨 걸고 씁니다. 왜요? 잡티 예방과 노화 예방을 위해서? 오, 되게 잘 알고 있네요. 뭐 이런 걸 기대한 게 아닌데. 맞아요. 선크림은 진짜 꼭 써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돈 들여서 주름 피려고 울서 마취하고 보톡스 맞고 그렇잖아요.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노화의 주범은 자외선인데 그 자외선 차단을 안 하고 그렇게 나중에 돈만 써서 의료 시술로 하다 보면은 돈도 들고 나중에 이미 주름이 생긴 상태에서는 치료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행된 노화의 악화를 위해서도 꼭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입니다. UVB는 표피층에 주로 작용을 해서 햇빛 받으면 금방 달궈지고 착색 남고 또 잡티 생기고 그렇게 만드는 게 UVB고요. UVA는 굉장히 깊이 침투를 해서 진피층까지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잘라서 탄력을 잃게 하는 주름 탄력 악화를 유발하는 게 UVA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차단하는 게 선크림의 효과인데 SPF라고 써있는 거는 UVB에 대한 차단력을 의미를 하고요. PA가 UVA를 차단하는 거예요. 이건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모르셨죠? 그쵸. 살 때는 SPF만 사람들이 보통 보는데 SPF랑 PA를 같이 봐야 돼요. 30을 쓴 거랑 50을 쓴 거랑 발랐을 때 더 잘 차단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으로 차단력을 유지해주냐 그거를 의미를 해요. SPF 30을 쓴다 그러면은 30에다가 곱하기 15분을 하면 30에 곱하기 15분 450분 나누기 60분 하면 한 7시간 정도 이 차단력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뭐 밖에 6시간, 7시간 나가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사실은 30 이상만 발라도 현대인들은 충분하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의 입장에서 아침 6시에 출근할 때 발랐어? 그럼 점심 먹으러 1시쯤 나가면 6시간이 후딱 지나잖아요. 그때는 이제 차단력이 없어진 거예요. 점심시간에도 이제 차단력이 없어진 거고 퇴근할 때도 없어진 거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시간을 잘 따져서 뭐 50분 SPF 50을 바르거나 아니면 점심에 사실 덧바르고 뭐 외출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러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게 유분기에 의해서 많이 지워지기 때문에 얼굴이 유분기가 많다거나 땀이 많이 나신 분들은 3시간마다 덧바르기를 의사들이 많이 권하잖아요. 그게 이게 착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유분기에 의해서 지워지기도 하고 햇빛이 많은 뭐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3시간마다 덧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유기자차와 무기자차
이 두 개를 구분해서 바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언니도 유기자차, 무기자차 꼭 구분해서 발라요? 무기자차를 바르려고는 하죠. 아, 왜요? 유해물질이 없다고. 들었구나. 역시 많이 많은 언니. 이 정도만 알아도 사실 많이 하는 건데. 유기자차는 피부에 바르면 피부 속에 쏙 흡수가 돼서 피부 속에서 이렇게 전환된 화학 물질이 열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피부에 흡수 안 되게 쪼개는 역할을 하고, 무기자차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라고 얼굴에 코팅막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딱 반사돼서 나가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에는 그 유기자차에 들어간 물질들이 알러지를 일으킬 확률이 무기자차 선크림보다 높다는 보고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무기자차도 피부에 알러지를 일으키는 성분이 있지만 유기자차보다는 덜하다.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거나 트러블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특히나 무기자차를 권하고, 뭐 피부가 건강한 사람은 사실 유기자차 써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 아 진짜? 네! 찾아가려고. 아 알겠어요. 맞아? 아무튼 의사들은 무기자차를 권하고 있고, 요새 이제 무기자차가 끙! 우리 선크림만 바르고 갈게요. 다현이 수영복 갈아입고 있을게요. 발림성 때문에 보통 무기자차를 꺼려 하시는데, 요새는 화장품 회사들에서 다 연구를 해서 발림성을 굉장히 좋게 만든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발림성이 좋은 무기자차 세 종을 가져왔고, 언니가 쓰는 것도 발림성이 좋고요. 그리고 강조하고 싶었던 게 바르는 양이에요. 이 SPF 30, 40, 50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적정량의 양을 발라야 효과가 있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조금 바르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효과를 보려면 성인 얼굴로 치면 두 번째 손가락 마디 두 개 정도, 이 정도는 발라야 SPF 30 을 발랐으면 30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많죠. 저도 평소에는 한 마디 정도밖에 못 발라요. 이거 바르면 진짜 많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짠 김에 저 오늘 바닷가 나갈 거라 이거를 다 발라볼게요. 어떻게 되나. 요새는 무기자차가 백탁이 적어서 지금도 보면 백탁이 많이 줄었죠. 백탁이 거의 없어요. 비비 같은 경우에 SPF 뭐 50이 들었다 쳐도 그 비비를 이마디만큼 바르지 않잖아요. 비비야말로 진짜 조금 바르잖아요. 그러면 자외선 차단력이 진짜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꼭 화장을 하실 때도 나는 자외선에 의한 노화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꼭 선크림과 그런 색조에 들어간 SPF를 구분을 해서 선크림 따로 바르고 그 위에 비비 파운데이션 톤업을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지우는 방법. 지우는 방법 굉장히 중요해요. 지우는 거는 사람들이 보통 폼클렌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물로 지웠을 때, 폼클렌징으로 지웠을 때, 오일로 지웠을 때 이렇게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를 본 논문이 있어요. 자, 일로 오세요. 폼클렌저만으로도 했을 때도 30%가 남아있다는 그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선크림도 화장을 했다는 생각을 하시고 1차 세안제, 뭐 클렌징 오일이나 밀크나 워터로 꼭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노화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실제로 이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 암도 생깁니다. 꼭 암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크림을 발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꼭 말씀해 주시고 싶었어요. 이렇게 얼굴이 하얀데 그러게. 타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가 막 부룩해지고 여기 빨갛고 아파요. 그쵸? 그래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직 없죠? 잘 발라서. 애기들 이렇게 등 파인 수영복 입을 때 여기 꼭 발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국 남는 것도 문제지만 아기들 피부는 연약하기 때문에 화상이 돼요. 이걸로 여름철에 병원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나는 나!
Forgive me for my sadness. Cause I wish I.